오늘의 장난감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자 마인크래프트 쓰레기 게임, 오늘자 이상한 마인크래프트. 마법 피스톤 머리거든요 이거. 근데 이거는 만들기 쉽잖아. 명령어로 바로 피스톤 헤드. 만들기 쉽잖아요. 근데 이 장난감은 좀 특이하다는 거지. 내가 겨우 이 정도로 이거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들고 올 리가 없다는 거지. 이 장난감은 아주 특이한 기능이 있죠. 한정판 프레 가비지 에디션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냥 일반 제품이고 이게 프레 가비지 에디션. 이게 이렇게 다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죠. 하지만 프레 가비지 에디션은 이렇게 여기 블록 맞고요. 피스톤 머리. 피스톤 헤드 오른쪽 아래 보이시죠? 피스톤 헤드 맞습니다. 삼진창도 뚫리냐고? 물론이죠. 일반 버전 프레 가비지 에디션. 이거 프레 가비지 에디션. 아 갑자기 가치가 1,000,000원으로 올랐어?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것이 피스톤 머리로 보이십니까? 피스톤 머리가 맞긴 해. 근데 맞긴 한데 피스톤 머리지만 아닙니다. 슈레딩거의 피스톤. 아 이거 이제 적응할 때 됐잖아. 슈레딩거 맞는데 아닙니다. 근데 항상 그 의미가 통하는 걸 내가 해왔었어. 살짝 나갔다 들어와 주면은 사실 여기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비계버그 같은 거예요. 흔하 보드버그. 근데 다만 피스톤 머리로 만들어냈다는 거지. 거기에 의미가 있지. 이 무빙 피스톤 다들 아시죠? 이거 안다는 가정 하에 간다. 여기 앞에다가 무빙 피스톤, 무빙 피스톤을 설치하는 거예요. 단 피스톤이 작동되는 그 순간에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타이밍이 잘 맞아야 돼. 아 왜 안 되냐고! 뭔데? 오 됐다 됐다 됐다. 바로 이제 그 비계 버그랑 그 셜커 상자 뭐 그런 버그랑 그 버그처럼 바로 밟을 수도 있고 내 눈에 보이고 나갔다 들어오면 없어지고 투사체 관통되는 그 녀석을 만들어낼 수 있지. 프레 가비지 에디션 피스톤 머리. 다른 사람 눈에는 이제 안 보이겠죠. 나 혼자 공중에 떠있을걸? 이렇게 해놓고 그 이제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피스톤 머리가 없는 이 형태일 거란 말이야. 그쵸? 나는 작동됐다고 겁내 우기는 거지. 다른 사람은 이제 못 밟아 여기. 이거는 괜찮네요. 상당히 놀려먹기 좋아. 피스톤이 작동됐다고 겁내 우기는 거지. 이게 내 시점이 될 거고 다른 사람은 이제 이게 이렇게 되겠지. 상당히 훌륭한데요? 바로 빡빡 우겨봐야겠다.